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연수가 많아 늙으니 그들이 이불을 덮어주어도 그에게 온기가 없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을 위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녀로 왕을 모셔 왕을 즐겁게 해드리고 왕의 품에 누워 내 주 왕으로 온기를 얻으시게 하소서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 아름다운 소녀를 얻으려고 이스라엘 온 지경을 두루 다녀 수넴 여인 아비삭을 찾아 그녀를 왕에게로 데려오니라. 그 처녀가 심히 아름다웠고 왕을 즐겁게 하였으며 그에게 수종들었으나 왕이 그녀와 동침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때 하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그의 아버지가 한 번도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하므로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으며 그가 또한 심히 준수하게 생겼으니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으로 그를 낳았더라. 그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쫓아 그를 도왔으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아도니아가 엘로겔 옆에 있는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들과 수소들과 살진 송아지들을 잡고 왕의 아들들, 즉 그의 모든 형제들과 왕의 신하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그의 형제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학기세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과 우리 주 다윗이 그것을 알지 못하심을 듣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나로 당신께 묘안을 드리게 하시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소서. 당신은 가서 다윗 왕에게 들어가 말씀하시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이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그가 내 보좌에 앉으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나이까 하소서. 보소서 당신이 왕과 더불어 말씀하실 때 나도 당신을 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확증하리이다 하더라. 이에 바세바가 침실로 가서 왕에게 들어가니 왕이 심히 늙어서 수넴 여인 아비삭이 왕에게 시종 들더라. 바세바가 절하고 왕에게 경의를 표하자 왕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녀가 왕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여 왕께서 주 왕의 하나님으로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그가 내 보좌에 앉으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보소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이여 이제 왕께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들과 살진 송아지들과 양들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분대 대장 요압을 청하였으나 오직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내 주 왕이여 모든 이스라엘의 눈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나이다. 왕께서는 누가 왕을 이어 내 주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인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내 주 왕께서 왕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실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범죄자로 간주될 것이니이다 하더라. 보라 그녀가 아직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도 들어오니라. 사람들이 왕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선지자 나단을 보소서 하더라. 그가 왕 앞에 들어올 때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하니라. 나단이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그가 내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들과
살진 송아지들과 양들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대 대장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나이다. 보소서, 그들이 그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아도니아 왕 만세 하였나이다. 그러나 나, 즉 왕의 종인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그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에 의해 행해진 일이니이까. 누가 왕을 이어 내 주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인지 왕께서 왕의 종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다윗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밧세바를 내게로 부르라 하니 그녀가 왕의 면전으로 들어와서 왕 앞에 서니라. 왕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모든 환난에서 나의 혼을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 내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내 보좌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확실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말하기를 내주 다윗 왕은 영원히 사소서 하더라. 다윗 왕이 말하기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게로 부르라 하자 그들이 왕 앞에 나아오니라. 왕이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데리고 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희는 나팔을 불어 솔로몬 왕 만세하라. 그런 후에 너희는 그의 뒤를 따라 올라오라. 그러면 그가 와서 내 보좌에 앉으리니 그가 내 대신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치리자로 정하였느니라 하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내 주 왕의 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주께서 내 주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시어 그의 보좌를 내 주 다윗 왕의 보좌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크레딘과 플레딘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은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데려가니라.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들이 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이 말하기를 솔로몬 왕 만세 하더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올 때 관악기들을 불며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땅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 하더라.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초청객들이 먹기를 마칠 때 그 소리를 들은지라.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성에서 나는 소리가 이렇게 소란하냐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보라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니 아도니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하니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크레딘과 플레딘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은 노새에 태우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으니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뻐하며 올라오므로 성읍이 다시 진동하였나이다. 여러분이 들으신 소리가 이것이니이다. 또 솔로몬이 왕국의 보좌에 앉았으며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우리 주 다윗 왕을 축복하러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낫게 하시고 그의 보좌를 왕의 보좌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자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셨으며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주께서 오늘 내 보좌에 앉을 자를 주시어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도니아와 함께한 모든 초청객들이 무서워하며 일어나 각기 자기 길을 가더라. 그때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들을 붙잡은지라.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나이다. 보소서, 그가 제단 뿔들을 붙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으로 그의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오늘 내게 맹세하게 하라 하나이다 하니, 솔로몬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스스로 훌륭한 사람임을 보여준다면 그의 머리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에게서 사악함이 발견된다면 그가 죽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솔로몬 왕이 보내니 사람들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리니라.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절하자 솔로몬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더라. 2장.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여 말하기를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번영하리니 내가 어떤 곳으로 돌이키든지 그러하리라. 주께서 나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계속 지키시리니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되이 행하면 그가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의 보좌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내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과 그가 이스라엘의 두 군대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아나니 즉 그가 그들을 죽여 평화 속의 전쟁의 피를 흘려 그 전쟁의 피를 허리에 두른 그의 띠와 발에 신은 그의 신에 묻힌 것이라. 그러므로 내 지혜를 따라 행하되 그의 백발된 머리가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길르앗인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어 그들로 내 식탁에서 먹는 자들 중에 있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으로 인하여 도망하였을 때 그들이 내게로 그렇게 나아왔느니라. 또 보라, 바오림에 속한 베냐민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 그가 심한 저주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으로 나를 맞이하러 내려왔을 때 내가 그에게 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현명한 사람이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는 그의 백발된 머리를 피와 함께 음부로 끌어내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읍에 묻히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들이 40년이었으니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으며 에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으니 그의 왕국이 크게 견고해지니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오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화평함으로 왔느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화평함으로 왔나이다 하고 그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말씀드릴 것이 있나이다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말하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도 아시거니와 왕국이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돌려 나로 왕이 되게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국이 돌이켜져 내 형제의 것이 되었으니 이는 그 왕국이 주로부터 그에게 주어졌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한 청을 드리오니 거절하지 마소서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말하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솔로몬 왕께 고하시어 그가 당신의 말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니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주라 하소서 하자. 밧세바가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구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구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가니 왕이 그녀를 맞이하려고 일어서서 그녀에게 절하고 그의 보좌에 앉고 왕의 어머니에게도 자리를 마련하게 하니
그녀가 왕의 오른편에 앉으니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왕께 한 가지 작은 청이 있어 구하오니 거절하지 마소서 하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를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수넴 여인 아비삭을 왕의 형제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어머니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인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를 위하여 왕국도 구하소서. 이는 그가 내 형님이니이다. 그를 위하여 또 제사장 아비아다를 위하여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소서 하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만일 아도니아가 그의 생명을 거역하여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오르게 하셨으며 또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우신 주께서 사시는 한 아도니아가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의 손을 통해 보내었으니 그가 아도니아를 치자 그가 죽으니라. 또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고향 땅 아나돗으로 가라. 내가 죽어야 마땅하나 내가 이번에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나님의 궤를 메었음이며 또 내 아버지가 고난받은 모든 일에 내가 고난을 받았음이라 하니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아비아다를 주의 제사장 직분에서 쫓아내었으니 이는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더라. 그때 요압에게 소식이 이르렀으니 요압이 압살롬을 쫓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더라.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들을 붙잡았더라. 누군가가 솔로몬 왕에게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였다는 것을 고하여, 보소서 그가 제단 곁에 있나이다 하자.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를 치라 하냐. 분하야가 주의 성막에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나오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하더라. 분하야가 다시 왕에게 그 말을 전달하여 말하기를, 요압이 이같이 말하였고 그가 이같이 내게 대답하였나이다 하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말한 대로 행하여 그를 쳐서 묻으라. 그리하여 너는 요압이 흘린 무죄한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없애라. 주께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리시리라. 그가 자기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한 두 사람을 쳐서 그들을 칼로 죽였으니 곧 이스라엘의 군대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대장 예넬의 아들 아마사라. 내 아버지 다윗은 그 일을 알지 못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피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후손의 머리로 영원히 돌아갈 것이나 다윗과 그의 씨와 그의 집과 그의 보좌에는 주께로부터 화평이 영원히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서 죽였으니 그가 광야에 있는 그의 집에 묻히니라. 왕이 요압의 자리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두어 군대를 다스리게 하고 또 제사장 사독을 아비아달의 자리에 두니라. 또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지어 거기서 살고 거기에서 어느 곳으로도 나가지 말라. 내가 나가서 키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분명히 알라. 내 피가 내 머리에 있으리라 하니, 시므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그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의 종이 그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시므이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의 종 가운데 둘이 가드 왕 마아카의 아들 아키스에게로 도망한지라.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나이다 하자. 시므이가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 종들을 찾으려고 가드에 이르러 아키스에게로 갔으니 시므이가 가드로 가서 자기 종들을 데려왔더라.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갔다가
돌아온 일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주로 맹세하게 하고 내게 확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어디든지 멀리 가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분명히 알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맹세와 내가 내게 분부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더 말하기를 내 마음에 숨겨둔 모든 사악함을 내가 아나니 곧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내 사악함을 내 머리 위로 돌리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을 것이요 다윗의 보좌는 주 앞에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하여 나가서 그를 치게 하니 그가 죽으니라. 이에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지더라. 3장.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하여 그녀를 다윗 성읍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궁과 주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의 건축이 마칠 때까지 두었더라. 그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건축된 전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은 오직 산당에서만 제사를 드리더라.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더라. 하지만 그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더라. 왕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거기에 큰 산당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리며 기브온에서 주께서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하시자 솔로몬이 말씀드리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앞에서 진리와 공의로 행하고 주와 더불어 마음의 정직함으로 행할 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으며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같이 큰 인자하심을 간직하시어 그에게 한 아들을 주사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와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은 큰 백성이라. 무리를 셀 수도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을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판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하였으며 보라 내가 너에게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니 내 이전에도 그런 자가 없었으며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를 내게 주었으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늘려주리라 하시더라. 솔로몬이 깨고 보니 보라 그것이 꿈이었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더라. 그때 창녀인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섰으니 한 여자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거하는데 내가 그녀와 함께 그 집에 있을 때 아이를 낳았나이다. 내가 해산한 지 3일 후에 이 여자도 해산하였는데 우리가 함께 있었고 그 집에는 우리 둘 외에 우리와 함께한 다른 사람은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 여자의 아이가 밤에 죽었으니 이는 이 여자가 아이 위에 누웠음이니이다. 그러자 이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
당신의 여종이 잠든 사이에 내 곁에 있던 내 아들을 취하여 자기 품에 누이고 그녀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뉘어 놓았나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내 아이에게 젖을 주려 하는데 보소서 아이가 죽었더이다. 그러나 내가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보소서 그 아이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라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또 이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그들이 그렇게 왕 앞에서 말하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왕이 말하기를 칼을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더라. 왕이 말하기를 그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쪽에게 또 반은 저쪽에게 주라 하더라. 그때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 여자가 왕에게 고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아들을 위한 그녀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하였으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도록 그 아이를 나누게 하소서 하더라. 그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의 어민이라 하더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판결한 재판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왕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재판함을 보았습니다. 4장. 그리하여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니라. 그의 고관들은 이러하니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팟은 역사 기록자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대를 관리하는 자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관원들을 관리하는 자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중신이며 왕의 친구요 아이살은 궁을 관리하는 자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조세를 관리하는 자더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관리할 12 관원들을 두었으며 그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였으니 각자가 해마다 자기 달의 식량을 예비하더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에프라임 산지에는 훌의 아들이요 마카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다난에는 데칼의 아들이요 아르봇에는 헤셋의 아들이니 소고와 헤펠의 온 땅이 그에게 속하였고 돌의 온 지방이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니 그가 솔로몬의 딸 타밧을 아내로 삼았더라. 타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타나 곁에 있는 온 베스안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에게 속하였으며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니 곧 용노암 건너편에 있는 곳까지더라. 라못 길라앗에는 게벨의 아들이니 길라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고을들이 그에게 속하였고 또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방도 그에게 속하였으니 즉 성벽과 높빗장이 있는 큰 성읍 60이더라.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 마하나임을 가졌으며 아히마아스는 납탈리에 있었으니 그도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더라. 후세의 아들 바나는 아셀과 알롯에 있었으며 파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은 이사카레 엘라의 아들 시므이는 베냐민에 우리의 아들 게벨은 길르앗 나라와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그 나라에 있었으니 그가 그 땅에 있는 유일한 관원이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솔로몬이 모든 왕국들을 다스렸으니 강에서부터 필리스티아인들의 땅과 이집트의 경계까지더라. 그들이 예물들을 가져오며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기니라.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가루 30마리요 굵은 가루가 60마리며 살진 수소가 10이며 초장에서 온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외 수사슴과 노루와 반점 있는 사슴과 살진 새들이더라. 그가 팁사에서부터 아싸까지 강 이편에 있는 모든 지방, 즉 강 이편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며, 또 그가 자기 주위의 사면을 평화롭게 하니 유다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였더라. 솔로몬의 병거를 위한 마구간이 4만 개요. 그의 기병은 1만 2천이며 그 관원들은 각자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온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양식을 마련하였으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말들과 준말을 위해서 집과 보리도 가져왔으니 그들 각자가 자기 책임에 따라 관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해변에 있는 모래 같았으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 나라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더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현명하여 에스라인 예당과 마울의 아들들 헤만과 칼콜과 다르다보다 현명하였으니 그의 명성이 주위 모든 민족에게 미쳤더라. 솔로몬이 자만 3,000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이며 또 그가 초목을 논하였으니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피어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며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도 논하였더라.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니 그 지혜에 관해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5장. 투로 왕 히람이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된 것을 그가 들었음이더라. 히람은 일찍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라.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이 아시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면에서 그를 에워싼 전쟁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그의 발바닥 아래에 두실 때까지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사면에 쉼을 주셨으므로 대적도 재앙도 일어나지 않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 보좌에 세울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으로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을 건축하려고 계획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명하셔서 그들로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게 하소서. 내 신하들이 당신의 신하들과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신하들에게 당신이 정하신 모든 것에 따라 삯을 주리이다. 이는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가운데는 시돈인 같이 벌목을 자라는 데가 없음이니이다 하더라.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다윗에게 현명한 아들을 주시어 이 큰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주를 오늘 송축할지라 하더라.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보내신 일들을 내가 숙고하였으며 내가 백향목 목재와 잣나무 목재에 관한 당신의 모든 요구를 행하리이다. 나의 신하들이 목재를 레바논에서 바다로 가져오고 또 내가 그것들을 뗏목으로 만들어서 바다로 운송하여 당신이 내게 지정하실 장소로 운송하여 거기서 그것들을 부리리니 당신은 그것들을 받으실 것이며 또 당신께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량을 주심으로 나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를 그의 모든 요구대로 주었으며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의 가족을 위한 식량으로 밀 2만 말과 맑은 기름 20말을 주었으니 솔로몬이 히람에게 매년 그렇게 주었더라. 주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조약을 맺었더라. 그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동원하니 그 동원된 수가 3만이더라.
그가 그들을 한 달에 1만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니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두 달은 집에 있더라. 아돈히람이 동원된 인원을 관리하더라. 솔로몬에게는 짐을 지는 자가 7만이요. 산에서 채석하는 자가 8만이다. 그 외에도 일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원의 우두머리가 3,300명이었으니 그들이 일하는 백성들을 관리하더라. 왕이 명하니 그들이 큰 돌들과 값진 돌들과 다듬은 돌들을 가져다가 전에 기초를 놓으니라.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돌 다듬는 사람들이 돌들을 다듬었으니 그들이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목재와 돌들을 준비하니라.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지 4년, 15월, 즉 둘째 달에 솔로몬이 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솔로몬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그 길이가 60큐빗이요, 그 너비가 20큐빗이며, 그 높이가 30큐빗이더라. 성전 앞 현관은 전의 너비를 따라 그 길이가 20큐빗이요, 전 앞에 있는 그 너비는 10큐빗이며, 그가 또 전을 위하여 빛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들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전의 벽을 향하여 주위에 방들을 만들었으니, 곧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모든 주위의 벽들을 향해서더라. 그가 돌아가며 방들을 만들었으니 아래층 방은 다섯 큐빗 너비요, 중간층 방은 여섯 큐빗 너비요, 3층 방은 일곱 큐빗 너비더라. 그가 전의 벽 바깥에는 돌아가며 좁은 턱을 만들어 들보들이 전의 벽에 받치지 않게 하니라. 전을 지을 때 그곳으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다듬은 돌들로 지었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안에서 망치나 도끼나 어떤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전의 오른편에 중간층 방에 문이 있어 사람들이 나선형의 계단으로 중간층 방으로 올라가고 또 중간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더라. 그리하여 그가 전을 짓고 그것을 완공하여 백향목 들보와 널판으로 전을 덮었더라. 또 그가 온 전을 향하여 다섯 큐빗 높이의 방들을 지었으며 사람들이 백향목 목재로 전 위에 얹었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건축하고 있는 이 전에 관해서니 내가 내 규례들을 따라 행하고 내 명령들을 실행하며 내 모든 계명들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말한 내 말을 너와 더불어 이행할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완공하니라. 솔로몬이 백향목 널판으로 전 안의 벽, 즉 전의 마루와 천정 벽을 만들고 나무로 안쪽을 덮고 전나무 판으로 전의 마루를 덮었으며, 또 그가 전의 사면을 20큐빗으로 하여 백향목 널판으로 마루와 벽을 세워 안쪽에 지성소, 즉 지극히 거룩한 곳을 지으니라. 그 앞 성소에 해당하는 전은 길이가 40큐빗이며 전 안쪽에 백향목은 꽃잎들과 활짝 핀 꽃들로 새겨졌으니 모두가 백향목이고 돌은 보이지 않더라. 그가 또 전 안쪽에 지성소를 마련하여 주의 언약궤를 그곳에 두었으니 앞면에 있는 지성소의 길이가 20큐빗이요, 너비가 20큐빗이며 높이가 20큐빗인데 그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백향목으로 만든 제단도 그렇게 입혔더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전 안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을 금사슬로 구분하였고 금으로 그것을 입혔더라. 그가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온 전을 끝마칠 때까지 하였으며 또 지성소 곁에 있는 제단도 전체를 금으로 입혔더라. 또 그가 지성소 안쪽에 올리브 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큐빗이더라.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섯 큐빗이요, 다른 쪽 날개도 다섯 큐빗이니 이쪽 날개 끝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큐빗이더라.
다른 그룹도 10큐빗이며 두 그룹이 무게와 크기가 같았으니 한 그룹의 높이가 10큐빗이고 다른 그룹의 높이도 그러하니라. 그가 안쪽 전 안에 그룹들을 두니라. 그들이 그 그룹들의 날개를 펼치니 한 그룹의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다른 쪽 벽에 닿았으며 그대로 두 날개가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그룹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긴 모양으로 전 주위의 모든 벽의 안팎을 아로새겼으며 전에 마루도 안팎을 금으로 입혔더라. 또 그가 지성소 입구에 올리브 나무로 문을 만들었으며 임방과 그옆 기둥은 벽의 5분의 1이더라. 두 문도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으며 그가 그 문들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의 조각으로 아로새겨 금으로 입혔고 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 위에도 금으로 펼쳤더라. 그가 또한 성전 문을 위하여 올리브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으니 벽의 4분의 1이더라. 두 문은 전나무로 만들었으니 한 문은 두 짝이 접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문의 두 짝도 접히도록 되어 있으며 그가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아로새기고 새긴 곳에 맞게 금으로 덮었더라. 또 그가 다듬은 돌세 줄과 백향목 들보 한 줄로 안뜰을 만들었더라. 제4년 15월에 주의 전에 기초가 놓였고 제11년 9월 즉 여덟째 달에 전이 그 모든 양식대로 모든 부분이 완성되었으니 그가 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더라. 7장. 그러나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13년에 걸쳐 그의 모든 궁을 준공하니라. 그가 또한 레바논의 산림에서 나는 곳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 길이가 100큐빗이요 그 너비가 50큐빗이며 그 높이가 30큐빗이고 백향목 기둥 네줄 위에 백향목 들보를 그 기둥 위에 놓았으며 들보 위는 백향목으로 덮었고 그 들보들은 45개의 기둥 위에 놓였는데 한 줄에 15개더라. 또 창문은 세 줄로 되어 있고 창은 한 칸은 세 줄로 서로 마주하였으며 모든 문과 기둥은 네모지고 창문이 있는데 창은 세 줄로 서로 마주하더라. 그가 기둥으로 현관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50큐빗이요 그 너비가 30큐빗이더라. 현관이 기둥들 앞에 있고 또 다른 기둥들과 굵은 들보가 그 앞에 있더라. 그리고 그는 자기가 재판할 보좌를 위하여 현관을 만들었으니 즉 재판의 현관이라. 그 현관이 마루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백향목으로 덮였더라. 그가 거처하는 그의 집은 현관 안에 또 하나의 뜰이 있었으니 이는 같은 솜씨로 된 것이라. 솔로몬이 또한 아내로 삼은 파라오의 딸을 위하여 이 현관과 같이 한 집을 지었더라. 이 모든 집들은 그 안팎이 값진 돌들, 즉 규격에 따라 다듬은 돌과 톱으로 키운 것으로 되었으니 기초에서 처마까지와 바깥쪽에 있는 큰 뜰에 이르기까지라. 이 기초는 값진 돌들, 즉큰 돌들로 만들었으니 10큐빗 돌들과 8큐빗 돌들로 했더라. 그 외에는 규격대로 다듬은 값진 돌들과 백향목들이 있더라. 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세 줄과 백향목 들보 한 줄을 놓았으니 둘다 주의 전의 안쪽 뜰과 집의 현관을 위한 것이라. 솔로몬 왕이 보내어 투로에서 히람을 데려오니 그는 나탈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며 그의 아버지는 투로 사람으로 놋 기술자더라. 그가 놋으로 하는 모든 일에 지혜와 명철과 기교로 충만하였으니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일을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부어 만들었으니 하나의 높이가 18큐빗이며 12큐빗대는 줄을 그두 기둥에 둘렀더라. 또 그가 녹인 놋으로 두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놓았으니 한 기둥머리의 높이가 다섯 큐빗이요 다른 기둥머리의 높이도 다섯 큐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에 바둑판 모양의 그물과 사슬 모양의 관을 만들었으니 이쪽 머리판에 일곱 개, 저쪽 머리판에 일곱 개더라. 그가 기둥들을 만들어 한 그물 위를 두 줄로 두르고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를 석류로 덮었으며 다른 기둥머리도 그렇게 하였고 현관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는 백합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4큐빗이더라. 두 기둥 위에 있는 기둥머리에는 석류들이 있는데 그물 옆에 몸통을 향하여 있었으며 그 석류들은 200개씩 줄을 이어 다른 머리판을 둘렀더라. 그가 성전 현관에 기둥들을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킨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백합이 새겨져 있더라. 그리하여 두 기둥의 공사가 완성되니라. 또 그가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으니 이쪽 가장자리에서 저쪽 가장자리까지가 10큐빗이요. 주위가 둥글고 그 높이는 5큐빗이요. 30큐빗의 줄로 그 주위를 둘렀더라.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손잡이가 있는데 매 큐빗에 10개씩 바다 주위를 둘렀으며 그 손잡이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더라. 그 바다를 수소 12이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바라보고 셋은 서쪽을 바라보며 셋은 남쪽을 바라보고 셋은 동쪽을 바라보며 바다를 그것들 위에 두고 소들의 뒷부분은 안쪽을 향하더라.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큼 두껍고 그 가장자리는 백합 모양으로 잔의 가장자리 같이 만들었으며 그 바다가 이천 밭을 담았더라. 그가 또 노수로 10개의 받침을 만들었으니 받침의 길이는 4큐빗이고 그 너비도 4큐빗이며 그 높이는 3큐빗이더라. 그 받침의 공정은 이러하니 사면에는 테두리가 있고 그 테두리들은 돌출 부분 사이에 있으며 그 돌출 부분 사이에 있는 가장자리에는 사자들과 수소들과 그룹들이 있고 또 돌출 부분 위에는 받침이 위로 있으며 사자들과 수소들 아래에는 어떤 화환들이 가늘게 새겨져 있더라. 각 받침대에는 노바퀴 네 개와 노판들이 있으며 그 네 모퉁이에는 밑받침대들이 있고 물대야 밑에는 각 화환 옆으로 부어 만든 밑받침대들이 있더라. 그 기둥머리 안에 있는 입구와 높이는 1큐빗이나 그 입구가 받침대부터는 둥글며 1큐빗 반이더라. 그 입구에는 돌출 부분으로 새겨져 있으며 둥글지 아니하고 네모졌더라. 돌출 부분 아래에는 네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의 축들은 받침에 연결되어 있고 바퀴의 높이는 1큐빗 반이더라. 바퀴의 공정은 병거 바퀴의 공정과 같은데 그 축과 통과 태와 살은 다 부어 만들었더라. 한 받침의 네 모퉁이에는 네 개의 밑받침대가 있으며 그 밑받침대들은 바로 그 받침에 붙어 있더라. 받침 위에는 반 큐빗 높이로 둥근 테두리가 있으며 그 받침 위에는 돌출 부분과 가장자리가 있는데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더라. 돌출 부분의 판과 그 가장자리에는 빈 자리에 따라 그룹들과 사자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고 그 주위에 화환들을 새겼더라. 이런 방식으로 그가 10개의 받침을 만들었으니 그것들 모두가 하나로 부어 만든 것으로 한 규격과 한 치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노수로 물대야 10개를 만들었으니 한 물대야는 40팟을 담을 수 있는데 각 물대야는 4큐빗이요. 10개의 받침대마다 물대야가 한 개씩이더라. 그가 전에 오른쪽에 다섯 받침을, 전에 왼쪽에 다섯 받침을 두었으며, 전에 동남쪽에 바다를 두었더라. 또 히람이 물대야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만들었더라. 그리하여 히람이 주의 전을 위하여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주는 모든 일을 마쳤으니, 두 기둥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의 두 장과,
기둥의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의 두 잔을 덮은 두 그물과 두 그물을 위한 400개의 석류들이니 한 그물에 두 줄의 석류들이며 그것들은 기둥들 위에 있는 기둥머리의 두 잔을 덮는 것이더라. 또 10개의 받침과 받침들 위에 10개의 물대야와 한 개의 바다와 바다 아래의 수소 열둘과 섯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이니 히람이 솔로몬에게 주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은 빛나는 노스로 되었으며 왕이 요단 평원, 즉 수콧과 사르단 사이의 진흙 땅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더라. 모든 기명들이 힘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그것들을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노스의 무게 또한 알지 못하더라. 또 솔로몬이 주의 전에 속한 모든 기명들을 만들었으니 금제단과 차려놓은 빵을 두는 금상과 순금으로 된 촛대를 오른쪽으로 다섯, 왼쪽으로 다섯씩 지성소 앞에 둔 것과 금으로 된 꽃들과 등들과 집게들과 순금으로 된 대접들과 심지 자르는 가위들과 대야들과 숟가락들과 향로들이며 전의 안쪽 즉 지성소의 문들과 전, 즉 성전의 문들을 위한 금으로 된 돌적이들이더라. 그리하여 솔로몬 왕이 주의 전을 위한 모든 공사를 끝마치니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헌납한 물건, 즉 은과 금과 기명들을 가져와 주의 전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8장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 소집하여 그들로 다윗 성읍 시온에서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단임월 즉 7월 명절에 솔로몬 왕에게로 모였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왔고 또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더라. 그들이 주의 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명들을 가져왔으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져오더라. 솔로몬 왕과 그에게 모인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들과 수소들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말로 할 수도 셀 수도 없더라.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궤를 그 자리로 들여갔으니 전에 지성소 아니요 지극히 거룩한 곳, 즉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들여갔더라. 그룹들이 궤의 자리 위로 그들의 두 날개를 폈는데 그룹들이 궤와 그 채 위를 덮었고 그들이 그 채들을 뽑아내니 채 끝이 지성소 앞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그 채들이 오늘날까지 거기 있더라.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에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전을 채우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길 수가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채움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짙은 흑암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내가 실로 주께서 거하실 한 전을 지었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니이다 하고 왕이 그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한 후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었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송축할지어다. 주께서 주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내가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짓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떤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으려는 것이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있었는데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 그 일을 내 마음에 둔 것은 잘한 일이야.
그러나 너는 그 집을 짓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하신 그의 말씀을 이행하셨도다. 내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았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었도다. 또 내가 거기에 주의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놓을 한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그 언약은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그들과 더불어 세우신 것이라 하더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양손을 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도 없고 아래로 땅에도 없사오니 주께서는 주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주의 종들과 더불어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주의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지키소서.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증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은 얼마나 못 미치겠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유념하시고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서 기도하는 부르짖음과 기도에 경청하소서. 주의 눈을 이 집을 향하여, 즉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밤낮 이어시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경청하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에 경청하시고 주의 처소와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범죄하여 서원이 그에게 내려지고 그로 맹세케 하여 그 서원이 이 집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이르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인은 정죄하시어 그의 행실을 그의 머리로 돌리시며 의인은 의롭다 하시어 그의 의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적 앞에 패할 때 주께로 다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그들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주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 만일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시인하며 그들의 죄에서 돌아서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그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주소서.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만일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흰 가루병이나 메뚜기나 또는 풀쇠기가 있거나 만일 그들의 적들이 그들 성읍의 땅에서 그들을 포위하거나 무슨 역병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어떤 사람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자 자신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집을 향하여 자기 손을 펴고 어떤 기도나 간구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행하시고 각인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각인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소서. 이는 주 곧 주만이 모든 사람의 자손들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온 타국인일지라도 이는 사람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에 관하여 들을 것이니 그가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의 초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다 행하소서. 그리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 알게 하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서 주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음이니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어 그들이 멀거나 가까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며 그들을 사로잡아간 원수들의 땅에서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행했으며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주께 돌이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건축한 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주의 초소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과 그들이 주께 범한 그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동정을 베푸시어 그들로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주께서 이집트 곧 철 영광로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유업이기 때문이오니 주의 눈을 주의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에 열어주시어 그들이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그들에게 경청하소서. 이는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성별하시어 주의 유업이 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로 그의 양손을 펴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기를 마치고 주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약속하신 모든 것을 따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주를 송축할지어다.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약속하신 주의 모든 선한 약속 중에서 한 말씀도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도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어 주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주의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내가 주 앞에 간구한 나의 이 말씀이 밤낮으로 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 주의 종의 소원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소원을 필요할 때면 어느 때나 이루어 주시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주의 규례 안에서 행하고 주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하더라. 왕과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주 앞에 희생제를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그가 주께 소 2만 2천과 양 12만을 드렸더라. 그리하여 왕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전을 헌납하였더라. 그날 왕이 주의 전 앞에 있는 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였으니
거기서 그가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화목제물에 기름을 드렸습니다. 이는 주 앞에 있는 노제단이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화목제물에 기름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작았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명절을 지킬 때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곧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는 큰 회중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7일과 7일, 즉 14일을 지켰더라. 제8일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이 왕을 축복하고 주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선하심으로 인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장막으로 돌아가더라. 9장. 솔로몬이 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었을 때 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한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느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리라. 만일 내가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마음의 온전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가 내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 즉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전도 내 앞에서 버리리니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리라. 이 높은 전을 지나가는 자는 누구나 놀라고 비웃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할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어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도다 하리라 하시더라. 솔로몬이 두 집, 즉 주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20년 만에 마친 후 투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소원대로 백향목과 전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으므로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성읍을 주니라. 히람이 투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았으나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지라. 그가 말하기를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성읍들이 어떤 성읍이니까 하고 그가 그 성읍들을 카불의 땅이라 부르니 오늘에 이르니라. 히람이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들을 동원한 이유가 이러하니 즉 주의 전과 자신의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한 것인데 이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올라와서 게세를 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거하는 가나안인들을 죽이고 솔로몬의 아내인 그의 딸에게 선물로 준 것이더라.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드론을 건축하고 바알락과 그 땅 광야에 있는 탄몰과 솔로몬이 가진 모든 국고 성읍과 그의 병거 성읍들과 기병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지배하는 모든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건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않은 아모리인들과 히린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 이후에 그 땅에 남겨진 그들의 자손, 즉 이스라엘 자손 또한 완전히 멸하지 못한 자들에게 솔로몬이 노예의 조공을 이날까지 부과하였더라. 그러나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전사들이요, 그의 신하들이며 그의 고관들이고, 그의 대장들이며 그의 병거를 다스리는 자들이고, 그의 기병들입니다. 솔로몬의 공사를 지휘하는 관원들의 우두머리가 550이요. 그들이 공사에서 일하는 백성들을 다스리더라. 파라오의 딸이 다윗 성읍에서 나와 솔로몬이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그녀의 궁으로 갔으니 그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더라. 솔로몬이 1년에 3번 그가 주를 위하여 건축한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 앞에 있는 제단에서 향을 피웠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전을 완공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해변 엘롯 곁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으니라. 히람이 그의 신하들 즉 바다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선원들을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배로 보내니 그들이 오필에 가서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가져다가 그것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10장 시바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러 오니라. 그녀가 심히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여 향료와 심히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을 그녀에게 대답하였으니 왕이 그녀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숨긴 것이 없더라.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전과 그의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것과 그의 관료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의상과 그의 잔 받쳐든 자들과 솔로몬이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자 그녀 안에 더 이상 정신이 없는지라. 그녀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를 들은 것이 진실된 보고였나이다.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보기까지는 믿지 아니하였으나 보소서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아니하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이 내가 들은 명성을 능가하나이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사람들은 복되며 당신의 이 종들이 복되나이다.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보좌에 당신을 세우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양의 향료와 보석들을 주었으니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바친 것만큼 많은 향료가 더 이상 오지 아니하였더라. 또한 오필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필로부터 많은 백단향 나무와 보석들을 실어오니 왕이 백단향 나무로 주의 전과 왕궁을 위하여 기둥들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프와 솔터리를 만드니라. 이러한 백단향 나무는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본 적이 없다.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에게 왕의 하사품을 준 것 외에도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 즉 그녀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니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라.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으며 그 외에도 그가 상인들과 향료 무역상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총독들에게서 받았더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는데 방패 한 개에 600세켈의 금이 들어갔으며 그가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세 만의 금이 들어갔더라.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살림의 궁에 두었더라. 또 왕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가장 좋은 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계단이 있고 보좌 머리는 뒤로 둥글며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두 사자가 섰더라. 열두 사자가 여섯 계단 이편과 저편에 섰으니 어느 왕국에도 그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들은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살림의 궁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솔로몬의 날에는 은이 아무 가치도 없었더라. 이는 왕이 바다에 히람의 배와 더불어 타시스의 배를 두어 3년에 한 번씩 타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들과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실어 왔습니다라. 그리하여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더라.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두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솔로몬을 보려 하더라. 그들 각 사람이 예물, 즉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지고 왔으니 해마다 그 수가 늘더라.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함께 모으니 병거가 1,400이요 기병이 12,000이라. 그가 그들을 병거들을 위한 성읍들에 배치하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도 배치하니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 같게 백향목을 골짜기에 있는 뽕나무 같게 하였으니 그것들이 심히 많았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에게 이집트에서 가져온 말들과 배실이 있었으니 왕의 상인들이 배실을 정가에 사들이더라.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온 병거 한 대는 은 600세켈이요 말은 150세켈이며 히딘들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가져오더라. 11장.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의 여인들이라.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의 가증한 것인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인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두 번 나타나셔서 이 일에 관하여 명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나의 언약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지만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의 날들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찢으리라. 그러나 모든 왕국을 찢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에돔인 하닷이라. 그는 에돔에 있는 왕의 씨에 속한 데라. 다윗이 에돔에 있었을 때 군대대장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쳐 죽인 후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러 올라갔을 때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멸절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거기에 머물렀더라. 하닷은 그때 어린아이였는데 그의 아버지의 신하 중 어떤 에돔인들과 함께 도망하여 이집트로 갔더라.
그들이 미디안에서 일어나 파란에 이르고 파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니 파라오가 그에게 집을 주고 식량을 정해주며 토지를 주었더라. 하다시 파라오의 목전에서 큰 은총을 입었으므로 파라오가 그에게 그의 아내의 언니, 즉 왕후 타프네스의 언니를 아내로 주었더라. 타프네스의 언니가 그에게 아들 그누밧을 낳자 타프네스가 그를 파라오 궁에서 젖을 떼게 하니 그누밧이 파라오의 궁에서 파라오의 아들들 가운데 있더라. 하다시 이집트에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든 것과 군대 대장 요압이 죽었다함을 듣고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보내주소서 하자. 파라오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 부족하기에 내가 내 고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로 가게 하소서 하였더라. 또 하나님께서 다른 대적을 그에게 일으키셨으니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 그는 그의 주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하였던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그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아 부대를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으니 그들이 다마스커스로 가서 거기에 거하며 다마스커스를 다스리더라. 하닷이 행한 재앙 외에도 그가 솔로몬의 평생 동안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시리아를 다스렸더라. 솔로몬의 신하 스레다의 에프라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었으니 그의 어미의 이름은 수루아요 과부더라. 그가 왕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어 올린 까닭이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짓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무너진 것을 수리할 때 이 사람 여로보암은 힘센 용사인지라. 솔로몬이 그 청년의 근면함을 보고 그를 세워 요셉의 집에 모든 과업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갔는데 실로인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난지라. 그가 새 의복을 입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의복을 잡아 그것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말하기를 너는 열 조각을 취하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찢어서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라. 그러나 그는 내종 다윗을 위하여 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가지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과 모압인들의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콤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지도 내 눈에 오른 것을 행하지도 내 규례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손에서 온 왕국을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평생 동안에는 그를 통치자로 삼으리니 이는 다윗이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그 왕국을 빼앗아 너에게 열 지파를 줄 것이요. 내가 한 지파를 그의 아들에게 주어 내종 다윗으로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나를 위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항상 내 앞에서 빛을 갖게 하리라. 내가 너를 택하리니 너는 내 혼이 원하는 모든 것을 따라 치리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이 되리라.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내가 경청하고 내 길에서 행하며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 규례들과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다윗의 씨를 괴롭힐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심이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한지라. 여로보암이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이집트에 있었더라.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지혜가 솔로몬의 행적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치리한 기간이 40년이더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었으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2장. 르호보암이 세켐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세켐으로 가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그 소식을 들은지라.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면전에서 도망하여 이집트에 거하였더라. 사람들이 보내어 그를 부르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노역과 그가 우리에게 지게 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니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동안 그의 앞에 서 있던 노인들과 상의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나로 이 백성에게 말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만일 오늘날 왕께서 이 백성에게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말씀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더라. 그러나 그는 노인들이 자기에게 준 조언을 버리고 그와 함께 자랐고 그의 앞에 선 청년들과 상의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주어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들이 내게 구하여 말하기를 왕의 부친께서 우리에게 지게 하신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하니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이 왕께 구하여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니 왕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볍게 하소서라고 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소서.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도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에 더 지우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하셨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벌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왕이 말하기를 3일 만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여 정한 대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오자 왕이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고 노인들이 자기에게 준 조언을 버렸으니 청년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에 더 지우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로 징벌하리라 하였더라. 왕이 백성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원인은 주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이는 주께서 실로인 아이야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그의 말씀을 이행하려 하심이더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에게 경청하지 않음을 보자 백성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 안에 무슨 분깃을 가지랴. 우리가 이새의 아들 안에서 가질 유업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이 치리하였더라. 그 후 르호보암 왕이 조세를 감독하는 아도람을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니라. 그러므로 르호보암 왕이 급히 그의 병거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니라. 온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보내어 그를 회중에게로 불러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으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와서 온 유다 지파를 베냐민 지파와 함께 모으니 택한 전사가 18만이더라.
이는 이스라엘 집과 싸워 왕국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리려는 것이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집과 백성의 남은 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며 너희 형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지도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나온 것임이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떠나려고 돌아가니라. 그리하여 여로보암이 에프라임 산지에 세켐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았으며 또 거기서 나가 푸누엘을 건축하니라. 그때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에 희생제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즉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더라. 이에 왕이 계략을 꾸미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수고스럽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내 신들을 보라 하고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니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며 백성이 그 하나에게 경배하러 단까지 갔더라. 또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아들들이 아닌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들을 삼았더라. 여로보암이 제8월 즉 그 달의 15일을 명절로 정하여 유다에 있는 명절과 같게 하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니라. 여로보암이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즉 8월 15일에 베델에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명절을 정하였으며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13장 보라, 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섰더라. 그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하리니 사람들의 뼈가 내 위에서 불살라지리라 하고 그가 그날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니.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펴며 말하기를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그 사람을 향하여 편 손이 말라버려서 자기에게로 다시 거두어 드리지 못하더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에 따라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더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주 너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더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상을 주리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내게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하실지라도 내가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그렇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그가 다른 길로 가고 베델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그가 왕에게 고한 말도 그들 아버지에게 고하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길로 갔는지를 보았음이더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니 그들이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더라. 그가 그 위에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옳소이다 하더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드소서 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는 당신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으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와 함께 돌아가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주의 말씀이 그를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쳐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주께서 내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선조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가 빵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그 선지자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라. 그가 갈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이니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졌고 나귀가 그 곁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보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그들이 가서 그 늙은 선지자가 거하는 성읍에다 그것을 말하였더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려온 그 선지자가 듣고 말하기를 그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니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니 그들이 안장을 얹더라. 그가 가서 길에 버려진 그 사람의 시체를 보니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올려 나귀에 싣고 돌아가니라. 늙은 선지자가 성읍에 와서 슬피 울며 그를 장사하더라. 그가 그 사람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두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말하기를 슬프다 나의 형제여 하더라. 그가 그 사람을 장사한 후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묘에 묻고 내 뼈들을 그의 뼈들 곁에 두라. 그가 주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있는 산당의 모든 집에 대하여 외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백성 중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로보암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결하게 하여 그 사람이 산당의 제사장들 중 하나가 되었더라.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으니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었더라.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든지라.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일어나서 변장하여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에 선지자 아이야가 있으니 그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고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대는 빵 10덩이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 주리라 하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고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라. 그러나 아이야는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쇠하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아이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에 관하여 내게 물을 것이 있어 오나니 이는 그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너는 그녀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할지니라. 그녀가 들어올 때 다른 여자로 가장하리라 하시더라. 그녀가 문에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들어오라. 너 여로보암의 아내야. 어찌하여 내가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느냐. 내가 험악한 소식으로 내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아 다윗의 집에서 왕국을 나누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그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르며 내 눈에 옳은 것만을 행했던 것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 내가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고 주조한 형상들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하였으며 나를 내등 뒤로 버렸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니 여로보암에게서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에 갇히고 남겨진 자를 끊어버리고 여로보암의 집에 남은 자들을 치워버리리니 마치 똥을 치워버리듯이 완전히 치워버리리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을 성읍에 들여놓을 때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장사하리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로는 이 아이만이 무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향하여 다소 선한 것이 이 아이 안에서 발견되었음이니라. 또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왕을 일으키시리니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그러면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게 하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어 강 건너편에 흩으시리니 이는 그들이 아세라들을 만들어 줄을 짓눕게 하였습니다. 주께서 여로보암의 죄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단념하시리니 그가 범죄하였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라 하더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떠나 티르사로 가서 문지방에 들어서니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들이 그 아이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였으니 주께서 자기 종 선지자 아이야의 손을 통해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더라.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즉 그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치리하였는지는 보라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로보암이 치리한 날들이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치리하기 시작했을 때 41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였으니 그 성읍은 주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서 택하신 것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로 암몬 여인이더라.
유다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 행한 모든 죄보다 더 큰 죄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시게 하였더라. 그들이 또한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그들을 위하여 산당들과 형상들과 아세라들을 세웠으며 또한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함을 따라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주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으니 그가 모든 것을 가져갔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이 그것들을 대신하여 놋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경호대장의 손에 맡기니 왕이 주회전에 들어갈 때면 경호하는 자가 그것을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다시 가져오더라.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유다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그들의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읍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로 암몬 여인이었으며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카로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가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행한 모든 죄들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그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예루살렘의 한 등불을 주시어 그의 뒤에 그의 아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견고히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히딘 우리아의 일 외에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에서 평생 동안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그의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아비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유다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사람들이 그를 다윗 성읍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카로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더라. 또한 그가 그의 어머니 마아카까지도 태후 자리에서 제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아세라 안에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아사가 그녀의 우상을 부수어 키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그의 평생 동안 주와 더불어 온전하였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가 헌납한 물건들과 자신이 헌납한 물건들을 주의 전으로 가져왔으니 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는 그들의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아무도 유다에 아사 왕에게 출입하지 못하게 하려 함으로 아사가 주의 전에 보물 창고와 왕궁의 보물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가져다가 그의 신하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것들을 다마스커스에 거하는 시리아 왕 헤시온의 손자 타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나와 당신 사이에도 동맹이 있고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동맹이 있나이다. 보소서 내가 당신께 은과 금을 예물로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 더불어 맺은 당신의 동맹을 파기하여
그로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더라. 베나다시 아사 왕에게 경청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기 위해 군대 대장들을 보내어 이용과 담과 아벨 벤마아카와 온 킨네렛과 납탈리 온 땅을 치니 바사가 그 소식을 듣고 라마 건축하기를 그만두고 티르사에 거하였더라. 그때 아사 왕이 온 유다에 칙령을 내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사가 건축한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여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파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세운 성읍들이 유다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러나 그가 늙었을 때 발에 병이 생겼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조상 다윗 성읍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그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의 아비의 길로 행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의 죄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사칼 집에 아이아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대적하여 모반한지라. 바아사가 피리스티아인들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쳤으니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었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3년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왕이 된 후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으니 주의 종 실로인 아이야에게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는 여로보암이 범한 그의 죄들과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들로 인함이니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더라.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는 그들의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티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24년간 치리하니라. 바아사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의 죄 가운데 행하였더라. 16장. 그때 주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흙에서 들어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았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고 그들의 죄들로 나를 경노케 하였도다. 보라 내가 바아사의 번영과 그의 집의 번영을 치워버리리니 내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만들리라.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하시더라. 바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것과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리하여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티르사에 장사되었으며 그의 아들 엘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 주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의 손을 통해 바아사와 그의 집에 대하여 임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어 주의 목전에서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으로 행한 일로 주를 경노케 하였음이며 또 그가 그를 죽였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티르사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치리하였더라. 그때 그의 신하 시므리 즉 병거의 절반을 지휘하는 대장이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였으니 엘라는 티르사에 있는 그의 궁의 책임관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을 때라. 시므리가 들어가 그를 쳐서 죽이고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그의 보좌에 앉아 치리하기 시작하자마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였으니 담벼락에 어줌 누는 자는 그의 친척이든 그의 친구이든 하나도 그에게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시므리가 바하사의 온 집을 그렇게 멸하였으니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에게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들과 그의 아들 엘라의 죄들, 즉 그들이 지은 죄와 그들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들로 인함이니, 즉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경노케 한 것이라.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티르사에서 7일 동안 치리하니라. 백성들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쳤는데, 진을 치고 있던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고 왕도 죽였다는 말을 듣자 온 이스라엘이 그날 군대대장 오므리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더라. 이에 오므리가 기브돈에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 티르사를 에워싸자 시므리는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으로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죽었으니, 이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의 죄들로 인함이더라. 시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반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 파로 나뉘었으니 백성의 절반은 기낫의 아들 티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르더라.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티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겼으니 그리하여 티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여 12년 동안 치리하였으며 그가 티르사에서 6년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은두 달란트에 사서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가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의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 하였더라.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에 악을 행하고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으니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과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의 죄 가운데서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더라. 오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였던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리하여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장사되니 그의 아들 아합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년간 치리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주의 목전에서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마치 가벼운 것 같았으니 그가 시돈인들의 옛 바알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였으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고 또 아세라를 만들었더라. 아합이 자기 앞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더욱 경노케 하였더라. 그의 시대에 베델인 히엘이 여리코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기초를 놓았을 때 그의 첫째 아들 아비람을 그가 그 문들을 세웠을 때 그의 막내 아들 수급을 이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17장. 길럿 거민에 속한 티셉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향하여 요단 앞에 있는 크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이도록 명하였느니라 하심으로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가 가서 요단 앞에 있는 크릿 시내가에 거하였으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왔고 그가 시내 물을 마셨더라. 얼마 후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그 시내 물이 마르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 여인에게 명하여 너를 부양하게 하였느니라 하심으로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니라. 그가 성읍의 문에 이르니 보라 그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지라.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나로 마시게 하라 하더라. 또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때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내 손에 빵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게는 과자가 없고 통에 한 줌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두어 개를 주어 가지고 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나를 위하여 조그만 과자 하나를 먼저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땅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더라.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일 후에 그 집의 안주인인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심히 악화되어 그에게서 숨이 끊어진지라.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내 아들을 죽이시나이까 하니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고 그녀의 품에서 그 아이를 취하여 그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안고 와서 자기의 침상에 내려놓더라.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가 기거하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어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세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아내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그의 아내에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더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니라.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나이다 하더라. 18장 여러 날이 지난 후 제3년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하시더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했더라. 아합이 그의 궁의 장관 오바댜를 부르더라. 오바댜가 주를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멸했을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데려다가 한 굴에 50명씩 숨기고 빵과 물로 그들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기를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라. 혹시 우리가 풀을 찾아 말과 노새를 살리고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둘 사이에 땅을 나누어 두루 다녔으니 아합이 한 길로 홀로 가고 오바야다도 다른 길로 홀로 가더라. 오바야다가 길에 있을 때 보라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이 나의 주 엘리야시니이까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렇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기시어 나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가 당신을 찾으려고 보내지 아니한 민족이나 왕국이 없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 없나이다 하면 그는 그들이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왕국과 민족으로부터 맹세를 받았나이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나면 곧 주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이요.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나는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주의 선지자 100명을 한 굴에 50명씩 숨기고 그들을 빵과 물로 먹였는지 내 주께 말씀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주께 말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하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오늘 아합에게 나를 반드시 보이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오바야다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고하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니라.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냐 하니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한 것이니 즉 당신들이 주의 계명들을 버린 것과 당신이 바알들을 따른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칼멜산으로 내게 모으소서.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들의 선지자 400명도 모으소서 하더라. 그리하여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칼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 오직 나만이 주의 선지자로 남았도다.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송아지 두 마리를 가져오게 하되 그들로 그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아래에 불은 놓지 말게 하라. 나도 다른 수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아래에 불은 놓지 않으리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니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이 옳도다 하더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수가 많으니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먼저 잡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아래에 불은 놓지 말라 하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날뛰더라.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인이라.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뒤로 물러나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되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정오가 지나고 저녁 희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말을 내뱉고 있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유념하는 자도 없는지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자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 그가 부서진 주의 제단을 수리하더라.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열두 도를 취하였으니 그는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대라. 그가 그 돌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또 그가 그 제단 주위로 곡식 씨앗 두 마를 수용할 만큼 큰 도랑을 만들더니 그가 나무를 차례로 놓고 수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으며 말하기를 물통 넷에 물을 채워 번제의 희생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또 그렇게 하라 하자 그들이 두 번째로 그렇게 하였고 그가 말하기를 또 그렇게 하라 하자 그들이 세 번째로 그렇게 하였으니 물이 제단 주위에 흘렀으며 그가 도랑 또한 물로 채웠더라. 저녁 희생제의 제물을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오늘 알려지게 하소서. 내게 들으소서. 오 주여 내게 들으시어 이 백성으로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그때 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 버리는지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엎드리며 말하기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하더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자 백성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키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더라. 엘리야도 칼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제 올라가 바다를 향해 보라 하자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일곱 번 다시 가라 하더라. 일곱 번째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왕의 병거를 준비하시고 내려가소서 그래야 비가 왕을 멈추지 못하리이다 하라 하더라.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들과 바람으로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가 허리를 묶고 이스라엘 입구까지 아합을 앞질러 달려갔더라. 19장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루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좋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우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그가 거기서 한 굴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조각 냈으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외투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입구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더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몰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또 예후의 칼로부터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으니 그가 자기 앞에 열두 결의의 수소들을 앞세워 밭을 가는데 그는 열두 번째 결의와 함께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를 지나치며 자기 외투를 그의 위에 던지니 그가 수소들을 버려두고 달려가 엘리야를 따라가며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므로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더라. 그가 엘리야로부터 돌아가 한 결의의 수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잡고 수소의 기구로 그 고기를 끓여 사람들에게 주니 그들이 먹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기더라. 20장 시리아 왕 베나다시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32명의 왕들과 말들과 병거들이 그와 함께 있더라. 그가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 성읍에 대하여 싸움을 벌였으니 그가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기를 베나다시 이같이 말하노라. 내 은과 금이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도 가장 아름다운 자는 내 것이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당신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이니이다 하자. 사자들이 다시 와서 말하기를 베나다시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비록 내가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한 바 있으나 내가 내일 이맘때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뒤져 내 뇌에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그들의 손에 넣어 가져가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 땅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이 사람이 얼마나 해를 끼치려 하는지 주의하여 보라. 그가 내게 보내어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과 내 금을 요구하였고 내가 그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모든 장로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경청하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자들에게 말하기를
내주 왕께 고하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왕의 종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은 내가 행하리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내가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사자들이 떠나 전갈을 다시 그에게 가져가니 베나다시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사마리아의 티끌이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의 손을 채우기에 충분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자. 이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말라고 그에게 전하라 하더라. 베나다시 그의 왕들과 함께 천막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전열을 갖추라 하니 그들이 성읍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더라. 보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큰 무리를 보느냐? 보라, 내가 오늘 그것을 내 손에 넘길 것이요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나이다 하니, 아합이 말하기를, 누구를 통해서니이까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각도 고관들의 청년들을 통해서니라 하시나이다 하니, 아합이 말하기를, 누가 전쟁의 명령을 내리리이까 하므로 그가 대답하기를, 왕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그가 각도 고관들의 청년들의 수를 세니 그들이 232명이며 그들 다음으로 온 백성의 수를 세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7천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갔는데 그때 베나닷은 자기를 돕는 32명의 왕들과 함께 천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더라. 각도 고관들의 청년들이 먼저 나가자 베나닷도 내보내니 그들이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왔나이다 하더라. 베나닷이 말하기를, 그들이 화친을 위하여 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왔을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더라. 이각도 고관들의 청년들이 성읍에서 나오고 군대가 그들을 따랐으니 그들이 베나닷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니라. 시리아인들이 도망치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였고 시리아 왕 베나닷은 말을 타고 기병들과 함께 도피하였으며 이스라엘 왕은 나가서 말과 병거들을 치고 큰 살육으로 시리아인들을 죽이니라. 그때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은 가서 힘을 보강하시고 왕이 행할 일을 보소서. 해가 바뀌면 시리아 왕이 왕을 치러 올라오리이다 하더라. 한편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신들은 산의 신들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였으나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더 강하리이다. 이 일을 행하소서. 왕들을 각기 자기 자리에서 제하고 그들 자리에 대장들을 넣으소서.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이 군대를 점호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점호하여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더 강하리이다 하니, 왕이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고 그렇게 하더라. 해가 바뀌자 베나다시 시리아인들을 점호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펙으로 올라가니 이스라엘 자손도 점호를 받고 모두가 참가하여 그들과 싸우려고 나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앞에 진을 친 것이 마치 두 떼의 적은 새끼 염소 같았으나 시리아인들은 그 땅을 가득 채웠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인들이 말하기를, 주는 산들의 하나님이요 골짜기의 하나님은 아니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더라. 그들이 7일간을 서로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다가 7일 만에 전쟁이 붙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시리아인 보병 10만 명을 죽였으며 남은 자들은 아펙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성벽이 그 남은 2만 7천 명 위에 무너져 내렸더라. 그때 베나닷은 성읍 안으로 도주하여 골방으로 들어갔더라. 그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듣기로는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자비로운 왕들이라 하나이다. 내가 왕께 청하오니 우리가 허리에 배를 두르고 머리에 줄을 얹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면 혹시 그가 왕의 생명을 구해 주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허리에 배를 두르고 머리에는 줄을 얹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왕의 종 베나닷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나를 살려주소서 하더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왕에게서 무엇이 나올까 하여 열심히 지켜보다가 재빨리 그것을 받아 말하기를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를 데려오라 하자 베나닷이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 안으로 오르게 하더라. 베나닷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내가 돌려드리겠나이다.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께서도 다마스커스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들을 만드소서 하니 아합이 말하기를 내가 이 언약으로 당신을 놓아 보내리라 하며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를 보내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의 아들들 중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그의 이웃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나를 치라 하였으나 그 사람이 그를 치기를 거절하는지라. 그가 그 이웃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나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하더라. 그가 그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또 한 사람을 만나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나를 치라 하자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처를 입도록 치니라. 이에 그 선지자가 떠나 얼굴에 재를 발라 변장하고 길 옆에서 왕을 기다리는데 왕이 지나가자 그가 왕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나갔는데 보소서 한 사람이 옆으로 돌이켜 내게로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어찌하든지 간에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왕의 종이 여기저기 바쁘다 보니 그가 없어졌나이다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였으니 내 판단대로 될지니라 하더라. 그러자 그가 서둘러 그의 얼굴에서 재를 제거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더라.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내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집을 향하여 사마리아로 가더라. 21장 이런 일 후에 일어난 일이라. 이스라엘인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의 아합 왕의 궁에 가까웠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달라.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하니 이는 그것이 내 집에 가까움이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든지 내가 좋게 여긴다면 내가 돈으로 그 값을 내게 주리라 하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선조들의 유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내게 금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더라. 아합이 이스라엘인 나봇이 자기에게 한 그 말로 인하여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집으로 왔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선조들의 유업을 왕께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의 영이 그처럼 슬퍼하여 음식을 들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인 나봇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돈을 받고 내게 주든지, 내가 좋다면 내가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하였으나,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왕에게 내 포도원을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음이라 하더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인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왕의 인으로 인을 쳐서 나봇이 사는 성읍에 거하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니라. 그녀가 그 편지들에 써서 말하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은 곳에 앉힌 뒤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그의 앞에 앉히고 내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며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라. 그런 후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라 하냐. 이에 나봇의 성읍 사람들, 즉 그의 성읍의 거민들인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그들에게 보낸 대로 하였으니, 즉 그녀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기록된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은 곳에 앉히니 벨리알의 자식 둘이 와서 그의 앞에 앉더라. 그리고 벨리알의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즉 나봇에 대하여 백성 앞에서 말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도다 하자 사람들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니 그가 죽으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세벨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라.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스라엘인 나봇이 돈을 받고 당신에게 주기를 거부했던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하더라.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내려가니라. 그때 주의 말씀이 티세빈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러 내려가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에 있으니 그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거기로 갔느니라. 너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또 너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 자리에서 내 피, 즉 내 몸에 피를 핥으리라 하라 하시더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내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당신을 찾았노라. 이는 당신이 주의 목전에서 자신을 팔아 악을 행하였음이라 하고 보라, 내가 내게 재앙을 내려 내 후대를 쓸어버리고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에 갇힌 자와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려 내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같이 만들 것이니라. 이는 내가 나를 경노케 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라. 이세벨에게도 주께서 일러 말씀하셨으니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읍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자신을 팔아 주의 목전에 죄악을 행한 아합과 같은 자가 없었으며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도다.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인들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우상들을 쫓아 심히 가증스럽게 행하였도다 하니, 아합이 이 말들을 듣고 나서 그의 옷을 찢고 그의 몸에 굵은 배를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걸음을 조심스럽게 하더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티세빈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손해졌기에 내가 그의 날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날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시니라. 22장.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다가 3년째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니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 우리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겠느냐고. 그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라못 길르앗으로 나와 함께 싸우러 가시겠나이까 하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하더라. 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오늘 주의 말씀에 물어보소서 하자. 이스라엘 왕이 약 400명의 선지자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그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주의 선지자가 없나이까 하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아직 한 사람이 있으니 임나의 아들 미카야니이다. 그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께 물을 수 있으나 내가 그를 미워하오니 이는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리 말씀하지 마소서 하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한 관원을 불러 말하기를 서둘러 임나의 아들 미카야를 이리로 불러오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 광장에서 각자 자기 보좌에 앉아 있으며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 앞에서 예언하는데 크나하나의 아들 시드키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이것으로 시리아인들을 찌르되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하라 하더라. 또 모든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성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더라. 미카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선지자들의 말이 한 입으로 왕께 선한 것을 선언하였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하나의 말과 같이 하여 선한 것을 구하소서 하니 미카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미카야야 우리가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자. 그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가서 성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더라.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하게 해야 내가 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직 참된 것만을 말하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산 위에 흩어졌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들 같았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주인이 없으니 그들로 각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한다고 내가 당신께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미카야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설득시켜 그로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하시니 한편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편은 저렇게 말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모든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크나하나의 아들 시드키야가 가까이 가서 미카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로부터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니 미카야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숨으려고 골방에 들어가는 그날에 내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미카야를 잡아 성읍의 통치자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 끌고 와서 말하기를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하자. 미카야가 말하기를 만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오 백성들아 너희 모두는 경청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는 변장을 하고 진중으로 들어가리이다. 그러나 왕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고 진중으로 들어가더라. 그때 시리아 왕이 그의 병거들을 관장하는 32명의 대장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만 싸우라 하니 병거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자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분명하다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함으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더라. 병거 대장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쫓기를 그치고 돌아가더라. 그때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은지라. 왕이 자기 병거 모는 자에게 말하기를 내 손을 돌려 진중에서 나를 끌어내라. 내가 부상을 당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날의 전투가 치열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안에 머물면서 시리아인들을 대항하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상체에서 피가 솟아 병거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해가 질 무렵에 진영 전체에 포고가 있어 말하기를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각자 자기 본향으로 하더라. 그리하여 왕이 죽었으며 사마리아로 옮겨졌으니 사람들이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였더라. 누군가가 그 병거를 사마리아에 못에 씻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사람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으니 주께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지은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리하여 아합이 그의 선조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를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여호사밧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35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로 실히의 딸이더라.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였더라.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인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을 하였는지는 유다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때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의 남은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대리인이 왕이었더라. 여호사밧이 타시스의 배들을 만들어 오필로 보내서 금을 가져오게 하였으나 그들이 가지 못하였으니 이는 배들이 에시온게벨에서 파산하였습니다. 그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내 신하들을 당신의 신하들과 함께 배로 가게 하소서 하였으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조상 다윗 성읍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여 2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비의 길과 그의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기고 경배함으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으니 그의 아비가 행한 대로였더라.